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3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셈블리 디자인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형태의 로봇 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 어셈블리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조인트는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먼저 베이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에요. 그리고 링크 셋이라는 서브 어셈블리 구조가 있는데요. 확장을 해서 보면 각 안쪽에 이렇게 세 개의 서브 컴포넌트로 이 서브 어셈블리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rm1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나오는 거는 앞서 만들었던 걸 카피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 arm rod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따로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로봇 팔 속에 들어가는 작은 팔 부품이 되겠습니다. 네, 서로 연결되는 컴포넌트는 조인트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브 어셈블리 안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확장해 보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잡고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각각의 조인트 설정에 맞게 이렇게 컴포넌트가 서로 유기적인 모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뭐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우스로 자꾸 이렇게 움직여보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손을 생각해보면 손가락은 여러 개의 관절로 붙어 있고요. 모두 따로 놀지만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뇌에서 전달된 신경이 순식간에 유기적인 관절 운동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퓨전 360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조인트로 구성된 어셈블리 모델은 어떤 조인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퓨전 360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멋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 팔이 내가 구상한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이 어셈블에서 모션 링크라든지 모션 스터디 이런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다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요. 어셈블리 구성을 어떻게 짤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별 생각 없이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뭐 손에 잡히는 대로 한다고 해서 뭐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바디를 막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거나 컴포넌트를 옮긴다거나 하면서 어디선가 예기치 못한 오류가 생기거나 레퍼런스 에러가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뼈대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새 디자인 탭을 열고요. 저장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요. 파일 이름은 로봇암 이렇게 할까요? 저는 로봇암 파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로봇암 new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어셈블리 트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뭐 간단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새 컴포넌트를 이제 세 개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new 컴포넌트 하나, new 컴포넌트 둘, 뉴 컴포넌트 셋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1은 베이스고요. 컴포넌트 2는 링크 셋이고요. 컴포넌트 3은 arm 1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뭐 디자인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뭐 각자 알아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스 1 컴포넌트를 활성화하고요. 로봇 팔이 놓여질 기초 판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얘를 잠깐 숨기고요.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네. 단축키 C 눌러서 센터 다이아메터 서클이고요. 평면은
누워있는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원점에서 시작해서 크기는 100인 서클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두께가 10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디가 하나 만들어졌죠. 다음에 마디파이에서 챔퍼를 선택하고요. 위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1mm만큼만 챔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원 컴포넌트는 이제 디자인이 끝이 났고요. 확장해서 살펴보면 바디가 하나 만들어지고 스케치는 아까 이제 완전 구속된 스케치가 아까 전에 만들었었죠. 얘는 좀 닫고요. 다음 링크 셋 컴포넌트를 활성화하고요. 아까 여기죠? 네, 이 부분을 이제 만들 건데요. 여기는 좀 숨겨버리고요. 조인트도 제가 일단 서프레스를 좀 하고, 지금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만들 건데요. 이세 개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스케치로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링크 셋 1에서 스케치를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YZ 평면 서 있는 Y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잠시만요. 네, 수치가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아크를 하나 그려주고요. 다시 라인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고요. 단축키 C 눌러서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로 들어가서 여기 아크의 중심과 일치하게 스냅한 다음에 서클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케치는 기본 이제 스케치는 다 되었고요.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으로 들어갑니다. 수치를 주겠습니다. 여기가 40mm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분이 10mm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아크가 시작되는 부분까지가 25mm고요. 그다음에 한쪽의 서클의 직경이 20이고요. 이렇게 되면 수치까지도 다 줬고요. 자, 얘가 이 베이스판 위에 딱 붙도록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중심에 딱 맞게 만들어 줄 건데요. 자, 그냥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로 들어간 다음에 앞서 만들었던 엣지를 프로젝트로 따내겠습니다. 이렇게 따내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미드 포인트 구속으로요. 선택한 다음에 이 엣지랑 이 엣지를 선택해주면 중간에 가서 딱 붙겠죠. 그렇게 하면 스케치를 확장해보면 완전 구속이 다 되었고요. 자, 스탑 스케치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다음 단축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프로파일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디렉션에서 시메트릭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전체 길이고 홀 랭스 전체 길이로 해서 길이가 40mm 이렇게 주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케치는 다시 좀 켜주고요. 자, 익스트루드 한번더 합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자, 이번에는 위에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연결되는 부분만 밑에는 놔두고요. 위에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속을 이제 파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시메트릭으로요. 전체의 길이가 이번에는 반만 합니다. 40에 반, 20으로 해주고요. 컷으로 한 다음에 OK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바디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필릿과 챔퍼를 줄 겁니다. 필릿으로요. 단축키 F 필릿이고요. 이 엣지랑 이 엣지 두 개를 선택을 해서 5mm만큼만 반지름이 5mm만큼만 필릿을 줄 거고요. 자, 이런 부분 이렇게 필릿을 줘야지
스트레스가 분산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스케치는 손길까요? 네,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디파이에서 챔퍼로 들어가서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긁어줘서 밑에 이제 베이스랑 붙는 부분에 엣지만 남겨두고 전체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역시 1mm만큼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주고요. 그러면 바디 디자인이 하나가 끝이 났고요. 여기 바디 디자인은 바디 이름을 링크 F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축 부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스케치를 키우고 단축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안쪽에 있는 서클을 선택한 다음에요. 디렉션은 역시 시메트릭이고요. 전체 길이가 40이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두 개가 딱 만들어지고요. 또 양쪽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조인이 아니고 뉴 바디로 만들어줄 겁니다. 뉴 바디고요. 오케이 하고요. 다음에 스케치는 잠깐 숨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챔퍼를 이렇게 이 축의 양쪽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1mm만큼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축도 만들어 줬고요. 이름을 링크 엑셀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윗부분 여기 관절을 만들 건데요. 모양을 보시면 아랫부분이랑 윗부분이랑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 지지대가 양쪽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그 차이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스케치를 그대로 쓸 거고요. 키고 그다음에 다른 바디는 방해가 되니까 잠깐 좀 숨기겠습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들어가고요. 자, 먼저 아랫부분만 선택을 해서 디렉션을 시메트릭으로요. 전체 길이가 역시 40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단축키 E 한번더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위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시메트릭이고요. 전체 길이가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까 파낸 부분만큼 20이죠. 이렇게 파내고 두 개는 이제 하나의 바디여야 되니까 조인으로 그대로 두고 OK를 눌러주고요. 자, 이제 스케치는 이제 꺼버리고요. 필리스로요. F입니다. 이 지지대가 올라가는 부분, 요두 개의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5mm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필릿이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마디파이에서 챔프를 선택하고요.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해서 제일 밑에 엣지 4개는 남겨두고요. 선택한 다음에 1mm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OK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바디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자, 이름을 얘는 윙크 M으로 바꾸고요. 나머지 바디를 켜보면 이렇게 다 되었는데 여기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은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링크 M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M 눌러서 무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로테이트로 무브 타입을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축은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고 이 부분 여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데 자, 180도만큼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위로 이렇게 제대로 다 올라갔고요. 자, 여기서 OK를 눌러주고요. 네, 그러면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 지금은 얘가 하나의 컴포넌트죠. 링크 셋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세 개의 바디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어떤
조인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셈블에 있는 이 조인트 명령은 바디와 바디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디들을 이렇게 결국은 조인트로 이제 컴포넌트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세 개의 바디를 한 번에 선택한 다음에요. 우클릭해서 Create Component from Bodies. 예,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요. 네, 그러면 자 링크 셋이라는 컴포넌트는 지금은 이제 서브 어셈블리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음에 아까의 세 개의 바디가 지금 세 개의 서브 컴포넌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링크 F, 링크 X, 링크 M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자, 이세 개의 컴포넌트 안에는 자, 바디만 들어있죠. 스케치는 그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 즉 링크 셋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스케치는 하나만 이제 들어있고요. 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금방 했던 것처럼 바디에서 컴포넌트로 전환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빈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바디를 만드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세 개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스케치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마치 이세 개의 컴포넌트를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따로 하나씩 귀찮게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작업 상황에 맞춰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때그때 편한 방법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뉴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스케치랑 바디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파독에도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정석을 다 외웠으면 정석은 잊어버려라,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응용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좀 다시 좀 닫고요. 위로 위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요. 베이스랑 링크 F, 링크 X, 링크 M 이렇게 4개의 컴포넌트를 만드는데요. 자, 지금은 조인트 연결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따로 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인트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얘는 컨트롤 Z에서 다시 원래대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베이스 위에서 이 링크 F 컴포넌트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자, 이 조인트를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네, 퓨전 360에서 조인트를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어셈블 툴바에서 보면요. 자, 조인트가 있고요. 단축키는 J입니다. 다음에 그 바로 밑에 S 빌트 조인트가 있고요. 단축키는 Shift J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조인트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두 개의 단축키는 지금 바로 외워 버리시고요. 자, 그냥 조인트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먼저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로 연결할 때 쓰는 명령이고요. 자, S-Built 조인트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컴포넌트가 이미 조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인트 연결만 추가할 때 쓰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조인트 명령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할 두 개의 컴포넌트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얘를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 위치를 그대로 두고 작업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버트가 아니고 캡처 포지션으로 이 위치를 이제 고정을 하고요. 다음 단축키 J, 조인트 단축키 J입니다. J를 누르면 이렇게 명령창이 뜨죠. 자, 컴포넌트 두 개의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얼라인먼트를 맞춰야 되고 다음에 모션 타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컴포넌트를 설정하는 것은 원칙은 이제 먼저 선택한 컴포넌트가 이동을 해서 다음에 나중에 선택하는 컴포넌트에 가서 조립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제 붙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의 바닥 쪽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가 생기죠.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조인트 오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포인트에 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스냅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제 잘안 되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모양이 단순해서 뭐 쉽게 할수 있는데 이제 모양이 더 복잡하게 되면 조인트를 정확히 스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 자, 고정되는 컴포넌트에 가서 이 선택이 안 됐네요.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정되는 컴포넌트의 중심에 가서 이렇게 찍어주면 이동해서 딱 이제 조립이 돼서 딱 달라붙게 됩니다. 중간 부분 옵션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조인트 시간에 다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뭐 연결되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니까 모션 타입을 리지드가 아니고 펼쳐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인트 모션을 줄 수가 있는데, 조인트 타입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회전 레볼루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 회전 방향이 다르게 나오는 분은 여기 엑시스 축을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요. 뭐 저랑 그대로 따라 하셨 분이라면 여기 엑시스를 Z엑시스로 두면 될 겁니다. 밑에는 이제 미리 보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OK를 눌러주고요. 네, 타임라인에 보면 이렇게 조인트 항목이 생겼고요. 네, 브라우저에서도 보면 여기 조인트 항목이 생겼죠. 확장을 해보면 레볼릿 조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이 조인트 항목이 생긴 위치입니다. 자, 이 조인트는 우리가 베이스 컴포넌트와 다음에 링크 F 컴포넌트 이두 개를 연결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위치를 보면 이두 개의 컴포넌트보다 바로 그 위에 이 조인트 항목이 생겨 있습니다. 자, 조인트는 이두 개의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어느 한쪽의 컴포넌트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컴포넌트 바로 상위 컴포넌트에 조인트 항목이 위치한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름을 조인트 이름을 이렇게 베이스로 바꿔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자꾸 움직여 보면 이렇게 회전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둘이가 붙어서 같이 움직이죠. 리버트 하고요. 자, 지금은 이 베이스 이 컴포넌트가 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위치가 그래서 그러니까 붙어서 같이 움직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 컴포넌트를 임의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요. 베이스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자, 바로 두 번째 보시면 그라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브라우저에 여기 압정 표시가 생겼죠. 고정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이제 얘를 링크 F 컴포넌트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이제 레버리트 조인트가 제대로 들어간 게 이제 확인이 되죠. 리버트 하고요. 네, 좀 끌어가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로봇팔 디자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